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입니다. 자, 오늘 분수 곱하기, 분수 나누기 쉽게 하는 방법.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곱하기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위에 끼리 2 곱하기 4.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밑에는 밑에 끼리 5 곱하기 3.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분자라 그러죠?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럼 위에는 2, 4, 8이 되고 밑에는 3, 5, 15 되죠? 15분의 8. 자, 요것도 그렇게 해주면 되죠? 곱하기는요, 그대로 분자 분자끼리, 분모 분모끼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요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먼저 할수 있으면 2로 약분 되죠? 2, 3은 6, 2는 4. 약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3 곱하기 3이 되고, 약분하니까 이건 7 곱하기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되죠? 3, 3, 9, 2, 7, 14. 14분의 9. 이렇게. 자, 얘도요. 미리 여기서부터 약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써놓고 약분해 볼게요. 이거 약분하면 2 되고 1 되죠? 그 다음 요거 5하고 15 약분 되죠? 요 1이면 3, 5, 15. 그럼 위에는 1하고 1만 남았고요. 밑에는 2하고 3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2, 3은 6,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분자 분자끼리, 분모 분모끼리. 그럼 이제 분수 나누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2하고 3을 이렇게 곱합니다. 내려왔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그 다음 5가 이렇게 곱합니다. 위로 7. 그러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5 곱하기 7,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요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 3은 6, 밑에 거는 35. 6분의 35죠? 굉장히 빨리 할수 있죠? 이거를 이제 5분의 2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여기 분자 분모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위에 것끼리 2 곱하기 3, 밑에 것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요. 처음부터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빨리 할수 있겠죠? 자, 이것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내려갔다 올라가니까요. 6 곱하기 9가 위로 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7 곱하기 5. 7이다, 그죠? 그럼 위에는 6, 9, 54가 되고, 밑에는 5, 7이 35죠? 35분의 54. 자, 얘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죠? 3, 6, 18. 3하고 6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죠? 8, 7이 56인데,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죠? 요거 짝수니까 밑에는 4가 되고 3이 되겠죠? 그 위에는 3, 3은 9, 밑에는 4, 7이 28.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분수 나누기만 잘 봐주세요. 내려갔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 순서 그대로 곱하기로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